여러분이 사는 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1년에 몇 번 있나요? 한국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1년에 두 번 있답니다. 달력에 있는 여기와 여기는 모두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을 뜻해요. 첫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은 양력 1월 1일인 양력설이에요. 이때 한국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새해 1월 1일 0시가 되면 전국의 유명한 장소에서 커다란 종을 치는 행사를 하는데 제야의 종 하종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처럼 해가 뜨는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많아요. 카운트다운을 하며 새해를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하종 행사를 하거나 인형을 태우면서 행운을 빌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기도 한답니다. 모두 양력 1월 1일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행사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럼 한국에서 두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음력 1월 1일인 음력설이에요. 그리고 이날을 설날이라고 불러요. 원래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은 설날 한 번뿐이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같이 양력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도록 강요하면서 설날은 사라질 뻔했지요. 설날이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을 지낼 수 없도록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했거든요.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 다시 정식으로 공휴일이 되면서 고유한 민족 명절로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설날은 설날 당일과 그 전날, 그 다음날 이렇게 3일 동안 쉬면서 한복을 입기도 하고 떡국을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양력 1월 1일 그리고 음력 1월 1일 이렇게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